이제 265쪽 265쪽 구삼효를 한번 읽어보죠. 구삼은 근자 종일 건건하야 속척약하면 려하나 무구리라. 정자는 이렇게 토를 달아서 읽었고 주자는 구삼은 군자 중일 건건하야 석척약이니 려하나 무구리라. 거기 석척약하면이라고 읽은 것은 정자는 그렇게 풀이를 하셨고 주자는 석척약이니 려하나 무구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풀이가. 그 언해분을 보시면 다르게 풀이가 되어있어요. 삼수인미나 이제하체지 상하니 비리여하이 존현자야닌 순지현덕승문시야람. 일석불해의 경척이면 즉수처위지 무군이 제하지니 군덕이저하야. 천하장피지하니 기위구를 가지라. 수엄성인사나 구불설계면 즉 하이위교리요 자격지야람. 본의 구는 양효요 삼은 양비니 중강부중하고 거하지 성하님 내미지야라. 연이나 성체 강건하야 유능 건건 청려지상이라. 고로 기점이 여차람. 군자는 지점자이연이니 언능 우구여시면 즉수처위지 무구야람. 이제 점을 딱 쳤는데 건깨가 나왔고 그 중에서 구삼효가 변효가 됐어요. 구삼효가 변효가 되면 무슨 깨가 되죠? 천택리 이 깨가 되는 거예요. 네. 구삼효를 보세요.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려하나 무구리라. 군자가, 군자는 점친 사람이랬죠? 점친 사람이 종일 건건하야. 건건이라는 것은 아주 편히 일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건건하게, 건건하여 석척약하는. 즉,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 조심하면서 석척약. 밤 늦도록까지. 척자도 두려워할 척자고 척약은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척약이에요. 조심스럽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면 려하나, 려는 위태롭다는 뜻이에요. 위태롭기는 하나 무구리다.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 구삼효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렇게 생각됐지요?
하효하고 상효가 있을 때 하효의 끝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이 겨울 오고 있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밑보였다가는 여기 있는 위치니까 윗사람들한테 밑보이면 바로 카트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위치가. 근데 주자는 어떻게 풀이했냐면 구삼은 군자가 종일토록 건건하여 석척약이니 응? 저녁까지 조심하고 조심하니 려하나 응? 위태롭기는 하나 무구리라 잘못은 없을 것이다. 풀이가 이거예요. 응. 즉 여기서 뭘 건져낼 수 있냐면 아내 위치가 요런 위치라면 여기 윗사람 윗자리는 못 올라갔고 아랫자리에서 끝자리는 이런 위치라면 내가 어떻게 된다? 조심조심해야 된다. 마치 여리밥빙 여림시면이란 말이 배웠죠? 시경에서 살얼음을 밟고 지나가듯 아니면 깊은 연못가를 더듬더듬 이렇게 한발한발 뒤져서 가듯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도록까지 늘상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점을 쳐서 요괴가 나오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위태로움에 빠진다 그 말이죠. 전을 보세요. 삼수인위나 삼은 사람의 위치라는 말이 뭔가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첫째 세 개만 있을 때는 맨 밑에가 지, 인, 천 이렇게 돼 있지만 여섯 표가 됐을 때는 두 개씩 묶어서 지, 인, 천 이런 위치. 그러니까 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삼이라는 것은 비록 사람의 위치에 있지만 이제 하체지 상하네. 이미 이게 하체 상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체 상체, 학괴 상괴, 내괴 외괴. 즉 학괴의 위에 있으니 미리어하이 아직 아래 여기 학괴에서 떠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학계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조련자야. 아래에서 가장 우두머리 가 있으니까 이 밑에 벌써 따르는 후배들, 제자들, 사람들이 벌써 이만큼 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학계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조련자야. 이미 밑에서 다 존경을 받고 현명하게 이렇게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 능력이. 그러니 순임금의 예로 본다면 순지 현덕 승문시하라. 순임금의 현덕이 현자는 거물 현자 썼는데 깊다란 뜻이에요. 깊고 크다. 순임금의 깊고 크신 덕이 승문시. 승자는 오를 승자고 문자는 소문날 문자예요. 천자의 귀에까지 소문나는 그때란 말이죠. 근데 그때도 언제예요? 순임금은 아직 농사꾼이에요. 그죠? 아니면 아직 순임금이 재상이라든지 후계자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때예요. 일석불회의 경척이면 근처 전전긍긍이 그러네. 일석불회의 근척이면 일석이라는 것은 낮부터 밤까지 이렇게 해서 그럴게요. 낮부터 밤까지 게으름을 피지 않으면서 긍척. 긍은 전전긍긍이니까 조심조심 척 걱정하고 조심해 간다면 수, 처, 미지, 무근이 비록 위태로운 처지에 처했다 하더라도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니. 여기 핵심은 금척이에요, 금척. 그죠? 금금, 청렬한 수. 제 하지이니, 그러니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군덕 이저하여, 저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쯤 되겠다라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그게 군덕이죠? 군주의 덕이 이저하여, 이미 드러나서, 겉으로 있는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천하 장귀지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장차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있다 이거지. 그런 상태니
잘못하면 저놈이 부테타 일으키려고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행히 윗사람이 인정을 해서, 아, 저 내 후계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구나. 저 사람을 잡아줘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태롭고 두려운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수언 성인사나, 비록 요 자리에서는 순임금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그 불설계면, 아무리 순임금이라 하더라도 경계한다는,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그런 말을 여기다 적어놓지 않는다면, 하이 위결이 어찌 교 가르침이 되겠는가. 그러니, 자격, 예, 하이위 교 자격지 의아래요. 어찌 가르침이 되고 주역을 지은 본의가 되겠느냐. 거기 267쪽 후제풍시화를 잠깐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267쪽 두 번째 동그라미 후제풍시화요. 건고는 군신지 분이요. 건괴와 곤괴는 군신지 분이요. 거기는 군신으로 나뉘어졌어요. 위는 군주, 밑에는 신하를 나누었어요. 또는 건괴를 군이라고 하면 곤괴를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현지 덕해라. 그리고 성인과 현인의 덕을 가지고 학괴와 상괴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연이나 건불천원 성인자는 건괴에서 오로지 성인만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은 작경 입교하여 경전을 지어서 가르침을 세워서 사 부부지우로도 부부의 어리석은 부부우부라는 말 있지요. 어리석은 지아미와 어리석은 지엄이 일반 사람들을 우부라고 그래요. 부부지우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개, 가, 여지, 여행이요. 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치를 다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이치를 행하게 하는 것이고 야, 전니 성인언지 즉 만약에 오로지 성인으로서 말을 하게 된다면 천하지 망이 천하의 바램이 저리라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주역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성인이니까 되지.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고로 자, 이, 오, 대인지 외엔 그래서 이, 오, 대인이라고 한데 밖에는 그 밖에는 이 구이호와 구호에서 이견 대인이라고 돼 대인이라는 두 글자 썼지요? 그 대인이라고 말한 것 밖에는 지언 군자야. 그 단지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군자라고 말을 했어요. 군자는 누구를 했습니까? 점치는 사람 누구든지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 천하지 위부 위부 위자자로 개 가면이자라. 그래서 여기 군자라고 말을 해서 온 세상에 있는 위부는 아버지가 된 사람, 위부는 남편이 된 사람, 위자는 아들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개 가면이 지하라. 다 노력하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지역이 남녀노소 막느라고 다 줄 수 있는 책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우왈 역은 위 천하작고로 이 역이라는 책은 주역은 천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원칙은 뭐랬습니까? 간이 이랬죠? 간단하면서도 쉽게. 네. 고로 그러므로 필설위 경구계근지산 그래서 반드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또 경계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멘트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소위 입교야. 그것이 바로 입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역으로서 해당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했던 도구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본의를 보시죠. 구는 양효요. 구삼이 됐으니까 구는 양효요. 삼은 양위니. 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 3, 5 자리는 양의 위치잖아요. 그러니 양위니 중강 불중하고 중강은 뭐예요? 구가 양효니까 강하지요. 그리고 삼자리도 양자리니까 강하지요. 그게 중강이에요. 강한 것이 거듭되었지만 부중은 뭐예요? 부중은 양자리에 부중은 이렇게 내께에서 가운데 자리가 중인데 이 중요한 자리 여기 있으니까 중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중강이 부중하고 거 하체지 상하니 이가 학계와 상계가 있다면 하 밑에 있잖아요. 학계의 상 맨 꼭대기에 거하게 거하니 내 위지하라. 그 위태로운 처지다 처지다 이거죠. 그렇지만 건괘에 있어서 구삼효는 어떻습니까? 성체 강건하야 성정과 그 본체가 강하고 건실해서 유능 건건 청렬이 상이라. 그래서 건건 청렬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유약하면은 건건을 오래도록 못하지요. 근데 이 유위치는 굉장히 강하면서 건장하고 건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굳건히 참고 이겨나갈 사람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고로. 그래서 기점이 예차. 그 점이 려하나 위태롭기는 하지만 무굴이다. 이렇게 돼 있죠? 허물이 없을 거다. 라는 그런 점이 나왔다. 군자 종일건걸에서 군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군자는 지 점자의 연인이 그 점을 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말이니 언, 능, 우구, 여시면 말하되 능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기를 이와 같이 하게 된다면 수, 처, 위지, 무구해라. 비록 처한 위치, 처한 상황은 위태롭기는 하지만 허물은 없을 것이다.